재밌겠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고 좋아요. 재밌고 좋아요? 예. 신났어요? 아마 신나고 제일 늦었네요. 아. 잘 먹고 잘 놀고 재밌게 놀다. 예. 얼마나 고맙소. 동영상대 할 때 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행복했고 아름다워서 좋았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1박 2일의 공연은 사람들의 온기로 마주잡은 손으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리 없는 세상에 갇혀 밖으로 나오길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직 센터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교실에선 음식으로 심리를 치료하는 푸드아트 테라피 수업이 한창입니다. 나를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과자를 이용해 상상 속의 새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새를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힘이 있게 보여 한 거야. 힘이 있니? 네 안에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이 너한테도 있어.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상의 차가운 거야. 시선에 상처받고 쉽게 의기소침해지는 청각장애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자신감을 되찾아주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만으론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며칠 후 홀더 지역 아동센터 앞으로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시청자의 도움으로 희망TV SBS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요. 박스 속에 담긴 건 새로운 심리치료를 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앙증맞은 피규어들을 구경하며 신이 난 아이들. 어느새 교실 한쪽 공간이 피규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이 안에서 새로운 심리치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영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여기서 놀아보고 다양한 피규어를 이용해 소화로는 다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신영이. 아, 웃어. 아. 신영이 모래놀이 해보니까 좋아? 좋습니다. 이제는 피규어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또 치료의 도구가 생길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더 자신을 알아가고 또 자신을 알아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옆에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이의 집에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낡고 오래된 집에서 불편함이 많았던 신혁이를 돕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나선 겁니다. 고장난 보일러와 낡은 싱크대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완전 좋아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즐겁고 이제 행복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주택금융공사는 항상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어려운 위에서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일환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낡고 부식된 흔적이 가득했던 보일러가 있던 자리에 새 연탄 보일러가 놓이는 한편 변변한 책상 하나 없었던 신영이 방엔 예쁜 새 책상도 생겼습니다. 네. 새 가구 들어와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고. 네. 그렇게 신영이 책상인가 이구마. 네. 신영이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한민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신영이가 새롭게 바뀐 집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방 안까지 화사해지는 연두빛의 아기자기한 책상 위에서 이제 편안히 공부할 수 있게 된 신영이. 오래돼서 낡고 불편한 싱크대도 새로운 싱크대로 바뀌었습니다.
깨끗하게. 예전에는 더러울 거 많이 있었고 깨끗해서 좋다고. 고맙다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로 신영이는 이제 더 밝